다음은 저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그 오행의 이 속성과 특성이 있습니다. 이 오행을 이제 계절로 볼 때, 또 우리 두 번째 뭐 인체로 볼 때, 이것을 여러분들 다 제가 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례만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거는 교재를 참고해서 무조건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구구단식으로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 같은데 계절로 보면 목은 뭡니까? 봄. 바로 보여, 봄. 화는 여름. 토는 이 장하라고 그래요, 장하. 늦여름, 늦여름 쉽게 얘기해서. 이 장하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? 아열대, 열대와 현상이죠. 열대와. 여러분들 그 여름에 여름 지나고 늦더위가 와갖고 열대와 현상이 나서 잠못 자잖아요. 그거를 갖다 이 장마라고. 여기에 대해서는 저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왜 장마가 생기는지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,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,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. 금은 가을이다. 수는 겨울이다. 이렇게 예를 들어서. 인체로 따지면 목은 간담이고 화는 심소고 토는 뭡니까? 뭐 피부나 장, 위장, 위. 이건 뭐니까? 폐, 금폐. 수는 신장, 뭐 방광,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, 이게. 왜 그러냐? 자, 내 사주에 목이 깨졌다.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? 아, 그 사람 간이다, 간에. 간하고 또 목에는 또 신경이란 뜻도 있어요. 다른, 나중에 이제 여기 쭉 보면 알겠지만, 신경. 목이 많은 사람들은 목구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냐? 신경 쓰면 목구토 당해가지고 신경성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질병을 판단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,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야, 사주를 보고, 이 사람 언제 병났네? 언제 위장이 나쁜지, 신장이 나쁜지, 간이 나쁜지, 폐가 나쁜지, 뭐 피부병이 있는지,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런 걸 알려면 이와 같이 목화토금수에 이런 쭉뭐 계절, 인체,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오성, 뭐 장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기는 어렵잖아요. 그냥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매일 써보세요. 내가 아는 데까지 매일 쓰다 보면 하루에는 첫날은 10%, 그 다음날은 15%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쓰다 보면 한두 달, 두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자동으로 그게 다 머릿속에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하루아침에 그알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목이다 그러면 직종이 목이 식상이다. 그러면 목이 식상이니까 음식이야. 목이 음식이야. 그럼 목이 음식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? 국수지. 국수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당신 직업을 어느 직업으로 가야 될지 이럴 때이 목화토금수의 각종 그 특성을 알아야 돼. 예를 들어 화는 설, 혀란 말이야, 혀, 혀. 토는 입이다, 입. 입구. 보니까 사주에 보니까 토가 일간이 토인데 두 개나 있어. 그럼 뭐예요? 입이 두 개잖아요. 당신 쌍라발이구만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입이 두 개니까 쌍라발 말 잘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거를 얘기하려면 이런 그 목화토금수의 각종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나중에 바로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.